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2D 캠은 각자 하신 걸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 깎았어요. 2차원 해가지고 2D 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탭. 탭이 현재 5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마지막 12번으로, 그러니까 11번으로 가야겠네. 11번으로 내려가 주셔야 되고, 탭이.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모의 가공 해가지고 깎아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2D 캠은 아주 잘 하신 거죠. 현장에서 이 정도만 할 줄 아시면은 뭐 완전 고수라고 표현하기 좋지만 또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근데 수준이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나가시더라도 상당히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못다 이게 갑자기 달라지니? 1.5 줬어. 그러네. 따로 줬어. 그렇구만. 역시 잘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제가 선생님이 앞에 있으니까 잠깐 저한테 이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들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 아니면은 습관을 들이시고 본인들이 뭔가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중 해결이 해결될 만한 게 뭐냐면 전에 했던 거 자료를 좀 많이 찾아서 응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숨기시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건데 우선 3D캠은요 3D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3D 모델링. 모델링이 있으려면은 외부에서 불러오던가 우리가 솔리드웍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불러오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모델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저장해 주시고요. 그거 다 됐으면은 요 가공 경로 그룹은 지우셔도 돼. 사실은 뭐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지우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냅두셔도 뭐 상관없고 근데 저는 지울게요. 지운다고 했으니까 지우는 게 낫겠지. 또 강화경로그룹 싹 지워가지고 이 외형선만 나오게끔 이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 가셔가지고 재료설정 가셔서 재료도 숨겨요. 화면 표시 있죠. 이걸 노체크하시면 재료가 숨겨질 거예요. 이 화면 표시 노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경로 그룹 가셔가지고 캠 설비한 거 싹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재료 설정 가셔가지고 화면